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 다니면서 소개하고 다니는 부산 꼴통을 뵙니다. 꼴통. 단디 기억하소, 꼴통. 자, 새로 성장하고 있는 샛별입니다. 아닙니다. 망했습니다. 망한 채널입니다.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있는다고 아직도 이래,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자, 요는 우리 저 동네, 자, 요 명륜 전철역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우리 부산시 1호선 전철역, 명륜 전철역이고, 지금 보이는 방향으로 직진해 가지고 가면은 이제 막 시내에 나가는 데입니다. 예, 연산동으로 해갖고 서민가로 쭉 넘어가는 길이고, 요 왼쪽 편으로 다리끌이지요. 다리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동네중학교, 그 또 명륜초등학교, 예, 고래 나오고, 요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입니다. 동네, 부산 동네 롯데백화점. 요 앞에 방향표도 유랑여중이라고 보이죠. 유랑여중도 며칠 전에 제가 탐방해갖고 다 올렸습니다. 전자공고도 올렸고. 그 우회전에서 올라가면은 이제 유랑여중, 전자공고. 그래서 또 저 좌회전에서 올라가면 이제 만덕터널 지나가고. 요서 요 직진 받아가지고 이 큰 도로 따라 계속 쭉 내려가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탑니다. 금정구 저 범어사로 해가지고. 아, 그래 가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 길이 이제 그 제가 오늘 탐방을 하려는 온천장, 제가 이제 뭐 온천장 일대를 막 한번 그 옛날 목욕탕 골목부터 해가지고 요래 요 이 길 따라 넘어가면은 바로 기사식당, 옛날 기사식당 알죠? 기사식당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 기사식당 있고 또 뭐가 또 하나 있었는데 무슨 관이라 해가지고 뭐 근데 그 길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뭐 큰 식당인가 하여튼 뭔가 막 하나 있기엔 또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달아주세요. 자, 잠시 잘라가지고 요 프리존 오피스텔 이것도 생긴 지 엄청 오래된 겁니다. 저 신화타워 저것도 생긴 지 엄청 오래된 거고 얘는 옛날 다 기사식당 골목이었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들이 막 엄청 들어섰네요. 아이고 참. 요 이제 요 라인 위로 올라가면은 전자공고입니다. 전자공고. 아,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전자공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럼 요는 이제 전부 빌라들이 엄청 들어섰고요. 빌라들이 엄청 아 빌라가 아니고 원룸 엄청 많습니다. 자, 옛날에는 요가 전부 기사식당입니다. 그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요는 이제 그 식당이 아니고 기사님들 식사를 오시면은 그 세차까지 싹 다 해줬어요. 뭐 돈을 받고 있는지 어쨌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은 아줌마들이 막 미친 듯이 막 닦고 썰고 닦고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요도 지금 일미 기사식당이라고 간판 하나 남아있네요. 요 보시면 일미 기사식당 있죠. 이 골목부터 해가지고 저 온천장까지 넘어가는 라인으로 해갖고 전부 다 기사식당입니다. 요 일미 기사식당 아직 남아있네. 건물도 아주 옛날 건물입니다. 일미 기사식당. 그리고 저는 이 라인 말고 그 앞에 가면은 또 이제 온천장 넘어가는 조그만 소방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청진해장국집이라고 그 집이 제가 단골이었습니다. 그 일하는 그 저 아줌마가 참 잘해줬어요. 그래갖고 마치고 맨날 같이 술도 먹고 놀고 이랬는데. 야, 여기도 다 뜯어버렸구나. 여기 전부 여관이었거든요. 예, 모텔이었는데 싹 다 뜯어버렸네. 이 자리는 전부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엄청 오래된 모텔도 다 뜯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들어서겠죠. 근데 여기 상가가 들어서가지고 답이 있나?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아니고 전부 다 그거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런 데도 다 옛날 기사식당 자리인데 지금 그 아줌마들 세차지요. 이런 식으로 다 기사식당 자리입니다. 그 한방 민물 장어 이 집도 옛날에는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여기도 다 기사식당. 이 집도 그
지금 막 이 집은 원형 그 한 4,50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아마 장사할 겁니다. 물론 이제 종목은 바뀌었겠죠. 옛날에는 기사식당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기사식당이 장사가 안 되니까 요 라인 위로도, 요 라인 위로는 저 설렁탕집이나 곰탕집 이런 게 좀 몇 개 있었어요. 좀 오래된 집들이.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지금은 없는 건데요. 저기 보면 그 하여튼 요 왼쪽 라인에, 요 올라가면서 왼쪽 라인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설렁탕집이 한 두 군데가 또 있었습니다. 뭐 지금 있는가 모르겠고, 요 전부 다 요 이런 아파트 없었거든요. 전부 1층 요게 있는 슬라브집 같은 거 해가지고 해장국집, 소주방 전부 그런 거고, 요가 옛날에 제일 잘 되던 요 이 건물도 옛날에 기사식당 건물입니다. 요 양산 추어탕이 갖고 이 집도 옛날에 기사식당 건물인데 지금도 뭐 기사님들 오셔갖고 식사하시는가 보네요. 택시가 많이 돼지가 있네. 예. 이 집도 요 보면 KBS, KNN 뭐 전통 맛집 해가지고 딱 데가 있죠. 저 안에도 뭐 한바식당도 있고 또 하요 옛날에는 다 요 전부 기사식당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은 지금 아파트 자리 있죠. 요 라인에는 전부 소주방이고 해장국집이고 콩나물국밥이고 막 그중에 있냐 제가 자주 가던 집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진해장국, 예, 그 집을 좀 자주 갔죠. 원래 청진해장국, 해장국은 어디 가든지 뭐 다 해장국집은 청진이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 라인이 옛날에 참 그죠 술집. 그리고 요 이제 오른편에 이런 데 보면은 그때 나이트클럽 빅타운인가, 예, 빅타운인가 나이트클럽도 있었고 그 젊은이들 그죠 빅타운 그 있었다 아닙니까? 빅타운 요 하도 뭐 어디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건물 없었거든 옛날에는. 요 하도 요 어디 있었어요. 빅타운도 있었고 가라오케도 많았고. 저는 또 조선뚝배기라고 하나 있네. 이런 건물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 뒤에는 아 구시장입니다. 구시장. 저 안으로 새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구시장 그게 온천동에 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요거 이제 원래 있던 시장 자리고 저 이제 그 소방서, 옛날 소방서 있죠. 온천 소방서 그쪽 뒤에가 이제 새로 시장이 또 온천 새 시장이 나갔고 그래 또 시장이 새로 생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구시장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바로 요 앞에 저 딱 사거리가 나오는데 저가 이제 옛날 온천 파출소 있고 부산은행 자리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요 들어가는 이 길이 와 딱 사람 한두 명 다닐 조그만 골목길이었는데 이래 크게 나쁘네. 허따야. 이야 이 길이 이 길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자전거인데 겨우 다닐 수 있는 다니는 그런 골목길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셸이 막 넓어지쁘네. 와 골 때리네. 왜 요 앞에 타이티 모텔 있죠. 저 제가 옛날 짜장면 배달할 때 저 집 자주 왔거든요. 여기도 그러고 저 집도 자주 왔고 여기 이 자리가 또 원룸촌이었는데 아따야 참 세상.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여기 진짜 오토바이 한 대 겨우 다니는 그런 골목길이었어요. 이게 여기가 와 이렇게 변해버렸나. 야 참 세상이. 자 보이시는 요가 옛날 구시장 자리입니다. 또 완전히 바뀌었죠. 자 보세요. 요 라인이 지금 옛날 구시장 자리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렇게 안 넓었습니다. 지금 저 보면 약간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네. 지금 이런 집도 지금 옛날에 있던 집 그대로고요. 이 집은 끝까지 안 팔고 지금 알밖에 하는가 봐. 지금 보면 저 보면 저까지 내려가야 되나 하여튼 요 보면 까만 집 저런 데 보면 옛날 시장 그 어떤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예. 자 요가 이제 옛날 구시장 자리 생선 팔고 막 미용실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예, 타이티 모텔도 좀 오래된 거고 요 차박골로 22번길 요래 가면 온천극장 나옵니다. 온천극장 요 이제 온천장터 요는 생긴지는 뭐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된 게 지금이야 오래됐지만은 우리가 치주기는 잘 안 치주죠. 제가 치주기는 저거는 안 치줍니다. 한참 뒤에 물론 지금은 뭐 저도 한 15년이나 아마 그 좀 됐을 기구만은 근데 뭐 하여튼 한참 뒤에 생긴 거라. 온천장이 원래 막 융성할 때 생긴 게 아니고요. 한참 뭐 한참 뒤에 생긴 겁니다.
샤인 모텔 숙박 25,000원 싸네. 자, 여기가 온천극장 뒤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바로 왼쪽 이 빨간 건물 저기 있는 온천극장입니다. 여기가 온천극장 뒤쪽인데 뭐 저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아이씨, 올라갔다 올까. 참, 이 라인 골목이 옛날에 잘 한참 온천장 번성할 때는 참 멋지게 빛가번쩍한 동네였습니다. 예, 여기 양곱창집 이런 지금 장사 안 돼갖고 다 지금 절단입니다. 요 옛날에 그래서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망했는가 봐. 그래서 빈대떡집이 하나 잘 장사 한동안 엄청 잘 되던데 요 빈대떡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빈대떡, 종로 빈대떡. 요 라인인가 종로 빈대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가게 앞에다가 맷돌 갖다 놓고 한 3개월인가 열심히 갈더라고요. 그거 갈아갖고 앉아 빈대떡 굽고 일하던데 그거 팔이 아파 됩니까? 아줌마도 야리야리하게 생겨. 그거 갈 때만 해도 손이 엄청 많았어요. 그걸 갈아갖고 직접 해주니까. 여기 온천극장입니다. 예. 온천극장인데 요 게임입니다. 그 성인 게임랜드 뭐 빠진 거 있다 아닙니까? 막 땡기는 거 일하는 거. 예, 그런 거 하는 데입니다. 지금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온천극장 앞이고 요 밑에 여기가 이제 온천 사거리인데 그 왼쪽 편에 가 온천 파출소가 옛날에 있었고 그래서 좌회전 받아서 쭉 올라가면 동성극장 나오고 그 가면서 막 좌우로 전부 빨간 방석집 아닙니까? 막 전부 방석집이고 빨간 집이고 동성극장 나오고 국보극장 나오고 그랬잖아요. 국보극장보다는 동성극장을 많이 갔지. 동성극장이 그래도 한 단계 높았고 지금 보이시는 요가 이제 포장마차 골목이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옛날 포장마차 옛날 스파 쇼핑 했을 때 그 당시에 이게 전부 포장마차 포장센터 쪽 있었고 요도 보면 뭐 합천집이니 뭔 집이니 아직 저 남아있어요. 보면 일부는 저기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일부는 또 요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 뒤에 골목으로 저 자리를 이제 싹 없어 틀고 이제 도로를 내면서 기존에 하던 뭐 합천집이야 오뚜기집이야 뭐 부일집이야 또 뭐 경주집 이런 집은 싸그리 다 앉아 한 가게로 몰아가지고 다 갔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목욕탕을 한번 목욕탕 위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온천이 두 군데가 시내 한복판에 온천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운대 온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온천. 예, 자 유명합니다. 옛날에 뭐 병 깊이 든 분들 저 고관 대작들도 오셔가지고 병도 고치가고 다 그랬다고 하는 뻥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내려오고.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또 부산에는 희한한 게 그 해운대 그 섭 신세계 백화점 예, 공사하다가 온천물이 터졌다 아닙니까? 예, 그런 또 개 같은 경우도 생기고 이랍니다. 자, 요 들어가면 요 반도 온천이라고 있고요. 옛날에 볼링장 있었습니다. 아, 딱 시간이 벌써 13분이네. 한 30분 걸리겠는데. 시부리고 다 지나가면. 자, 여기. 여기가 이제 반도, 옛날 반도 맨션. 이거 참, 정말 잘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어디, 그죠? 이제 드디어 재개발하네. 반도 맨션도 재개발하네. 요 옛날에 반도 볼링장 있었습니다. 요 지하에. 찜질방도 있었어요. 요 지하에 찜질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예. 볼링장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조그만 목욕탕, 예. 온천물 목욕탕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 이런 건물 없었습니다. 이 건물 들어서기 옛날에 여기 앞에 여기도 조그만, 그, 진짜 조그만, 진짜 동네 목욕탕 같은 탕도 막 하나인가, 그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뭐, 잘 하고, 예. 했던 것 듣고. 근데 요거 이제 반도탕입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요거 반도 온천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진 받아서 올라가면 서울 해장국 나오고 우체국 나오고 예, 우체국 아직 있을게 우체국은 아직 있습니다. 우체국 나오고 서울 해장국도 아직 있고 자 요가 이제 반도 온천 목욕탕 예 요가 목욕탕이고 네, 요거 1번입니다. 1번 내가 지금 목욕탕 1번 반도 온천 목욕탕 그리고 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목욕탕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이 건물 파르테 요거 없을 때입니다. 옛날 그러고 여기 이제 요 보이시는 요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반도 볼링장이 있었고 또 찜질방이 한번 잠깐 아마 했을 거야. 예, 찜질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약수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받아갖고 금강공원 입구까지 올라가면은 약수탕이라고 또 제가 태어나서 온천장에서 처음 갔던 목욕탕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너무 길게 잡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막 잘라 중간 잘라 그래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천장에는 이거 보시면 그거 옛날에 참 그런 게 많았어요. 무슨 카바레 가지고 말하면 스탠드 바랍니까? 코너, 네, 코너식으로 된 스탠드 바 이런 게 그래도 이 온천장에는 조금 뭐 세련된 그런 술집이었죠. 옛날 치고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자, 요 보이시는 데가 이제 약수탕. 요 직진에서 쭉 올라가면 망미루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망미루는 철거돼 갖고 동네 부산가 뭐 부관인가 걸로 지금 옮겨 놨고요. 차박골 나오고 그때 또 누가 차박골 좀 탐방해 달라 해서 또 열심히 차박골까지 쫙 해 갖고 한번 탐방해 드렸고. 약속 온천은 어느 날인가? 자, 제가 이 온천장에서 처음으로 목욕탕 약수 온천 갔던 집이 이 집입니다. 예, 이 집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다 때리 부는 거예요. 그 주인 할아버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 어린 열 살 정도 된 어린 나이에 그 할아버지가 너무 인상 깊 완전 율부리네 있어요. 그 북한 말 쓰면서 그리고 진짜 맨날 가면은. 하여튼 내가 본 거는 썰고 닦고 있는 거. 건물 앞에 썰고 닦고, 그리고 북한 말씨 쓰고, 율부리니처럼 완전 대머리, 눈도 부리부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까마했어요. 근육도 많고. 지금 이런데 처음 다 뜯었습니다. 망미로가 아니고, 금강공원 입구까지 싹 다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없어져가 처음에 저 뜯긴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울은 줄 압니까? 지금 제가 눈물이 날라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해야 되냐면,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더 이거 뜯기기 전에, 그때 한참 뜯고 있더라고요. 뜯기기 전에 와서 좀 이 사진이라도 좀 그 저 위로 올라가면은 골목에 그 우물터도 있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찍으려고 싹 올라가 이게 찾아오니까 다 이제 뜯고 있더라고요. 싸그리 막 사람이 어떤 심정이냐면 진짜예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확 들더라고. 그래갖고 막 좀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흘리면서 많이 슬프대요. 근데 지금은 뭐 별 그건 없는데. 이 세금장 모텔리어도 진짜 오래됐어요. 저 외관 안 보였어, 지금. 막, 물 줄줄 흘러내리고. 아, 그래. 동네별장 보여줄게요. 내가 맨날, 구시장에 옛날에 보면 기생들 키우는 학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뭐 정식 학원이 아니고. 옛날 아까 제 방금 온천장 뒤에 그 구시장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거기서 이제 보면 기생들이 거기서 이제 숙식도 하고, 장구하고 이런 거 막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더라고. 거기서 잠도 자고, 여자들이. 그때 내가 그걸 왜 봤냐면 그 앞에가 그 온천시장 그 시장 상가가 있었거든. 그거 제가 몇 층이더라? 한 4층, 거의 5층 건물인데 4층인가 5층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 옥상에서 딱 올라와서 보면 그 여자들 그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게 다 보였어. 맨날 그 구경하고 옷 갈아입는 거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알아요. 자, 요가 이제 동네 별장입니다. 그 동네 별장. 근데 지금 식당처럼 돼갖고 장사 안 하는가 봐요.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 식물은 나오고요. 자, 보면은, 요가 이제 동네 별장. 그 안에 빼꼼히 한번 뒤다는 봅시다. 못 들어가더라도. 설마 이거 넘어간다고 잡아가진 안 하겠지. 개인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예. 요만큼만 내가 들어가서 고발하면 벌금 내고 갈게요. 저게 자, 완전 일본식 아닙니까? 예, 기생집. 옛날 요가 이제 우리 어릴 때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어릴 때 보면 이 앞으로 무슨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봉고? 가봉? 아, 가봉. 무슨 아프리카, 막, 우간다, 가봉. 박정희 시대 때는 그런 나라들하고 그 교류를 억수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 이제 백차가 어릴 때, 이 독립일장 이런 건 우리 어린 아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보면은 백차하고 막 앞에서 그 당시에 사이카 이거 보는 게 어디 뭐 쉬운 일입니까? 까만, 큰 까만 차, 어? 그런 차 한 네 대 정도 쫙 이렇게 가면 앞에 막 뭡니까? 그 오토바이 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백, 그 사이드카가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거를 몰라요. 사이드카라 이라더라고요. 사이드카 그게 막 여섯 대 정도 앞에 쫙 가고 뒤에 여섯 대 정도 따라가면서 이제 국기 같은 거 아프리카 그 나라 국기 한국 국기 딱 달고 이제 막 쭉 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만 봤지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다 이게 왔어. 대접차 때 안 닫고 여기는 옛날에는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자들이 옆에 다 앉아가지고 밥 떠미주고 반찬 떠미주고 그러고 또 앞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거 막 하거든요. 장구 치고 북 치고 아 줄로 내려 일로 내려가면 또 그 대성탕이라고 또 나옵니다. 제가 왜 온천장을 빠꼼하게 아는지 궁금하죠. 아이고 제가 참 한때는 참 젊은 소식적에 참 별나게 놀았는데. 자, 여기가 내려가면 또 대성탕이라고 하면 있을 거예요. 대성관 술집도 옛날에 큰 술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 라인 골목, 요 골목 안에가 다찌가 참 옛날에 저런 통수리니 뭐니 해갖고 좀 다찌, 완전 다찌는 아니고 다찌 비스무리한 그런 소주방들이 참 잘 돼 있었죠. 요 온천포장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요 있네. 진주집, 하동집, 울산집, 마산집, 제주집. 지금 이런 집들은 지금 여기 와서 장사합니다. 기존에 그 포장마차 골목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일로 이제 또 넘어왔고, 일부는 또 그 남아있고. 요 온천돈가스 이 집도 좀 유명합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돈가스니 뭐니 이런 건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이런 거 군대 가서 돈가스 먹은 것 같아. 네. 뷔페도 28살인가 그때 처음 가봤고. 그냥 맨날 술 먹고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이런 데 있는 것도 몰랐고. 그 가족이 그런 저 문화를 모르니까. 아, 여기가 아까 저 내려가 바로 요 온천극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지금 자, 요 보면 대성탕이라고. 대성탕대가 있죠. 요가 옛날 대성관이라고 또 그 술집이 하나 또 있었는데. 대성탕도 막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자, 이거 대성탕입니다. 대성탕도 오래됐고. 그 요 옆에 이게 또 제일탕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 안쪽에. 그건 없어졌죠. 원래 제일탕이, 대성탕은 한참 뒤에 생긴 겁니다. 원래 요 안에 요, 지금 이 자리에 제일탕이라고 하나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데도 그래도 완전 자기들 말로는 자기가 이제 온천장 원탕이라고 막 그래 소문을 내갖고. 그래도 작아도 장사가 좀 잘 됐어요. 지금 이 자리가 아마 제일탕이라고 그 집도 제가 좀 자주 갔었거든요. 예, 물이 뜨거운, 저는 좀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물이 많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 집을 좀 자주 갔던 것 같고. 저 반도탕 저런 데는 물이 별로 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앞에 그 보이는 게 저기 녹천탕이고. 아, 또 온천시장까지 갈라 했다면 좀 그건 안 되겠다. 요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 온정, 예, 따뜻할 온의 정, 우물 정자죠. 개금비. 여기서 이제 그 제사를 아마 지낼 겁니다. 문이 열려있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 그, 일단 온천물도 일종의 물이니까 용왕제를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온정, 요, 있네. 한번 봅시다. 여기 온정 개금비, 개금비라 되어 있네요. 온정 개금비. 예, 노타치. 이거 문화재인 것 같습니다. 막, 예, 한문으로 막 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직물을 밝히신, 아, 여기 목욕탕이었네.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말해줄까요? 궁금하면 왜가 궁금합니다 하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만 제가 메일로 국제 우편으로 제가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그런 또 깊은 사연이 있네. 요
이 자리가, 이야, 몰랐네. 온정 개금비. 그리고 이건 이제 노천 조교탕입니다. 요 온천물을 갖다가 끌어와가지고, 요다가, 아이고, 하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아프신 분들. 자, 요 밑으로 간다는 뭐 그겁니다. 포장마차 골목. 요 할매집 쌍곰장 이런 집도 막 진짜 오래된 건 막 50년 맞든 40년, 50년 됐겠죠. 오래된 집이고. 요 다 원래 곰장 골목 아닙니까? 온천, 여기 동네 온천 조육탕입니다. 조육탕. 지금 보이시는 요 건물이 허심청 호텔 맞네. 아니, 목욕탕이고, 저기. 무슨 호텔이죠? 예, 허심청 목욕탕하고 연결된 내나 그 농심가에서 농심 호텔, 아마 농심 호텔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녹천탕입니다. 녹천탕. 그 유명한 녹천탕. 요 라이브 천일탕도 있었는데, 그죠? 천일탕도 있었고, 요가 녹천탕이고, 원래 녹천탕 여기서 시작을 했고, 이리로 옮긴 거예요. 원래는 요 녹천탕이, 자, 이게 원래 목욕탕 원래 하던 데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 녹천탕 하던 자리 있는데, 이제 돈을 벌어갖고, 아마 이쪽으로 지금, 건물을 하나 새로 올린 거죠. 건물을 올렸고, 저 맞은편에가, 지금 다 때려 뽑았네. 저거 아마 천일탕인가 그럴 겁니다. 천일탕인가 그렇고. 요가 이제 곰장어, 요 전부 곰장어 집이었는데, 아이고, 이런데 전부 임대내가지고, 뭐 다 여유로 전부 곰장어 집이고, 요 치 아저씨 아직도 있네. 아, 따. 이 집이 지금, 암만 못돼도 이 집도 한 3, 40년 됐습니다. 요 책 받은 아저씨가 그대로 안 변하고 계시다면, 나이도 지금 암만 못돼도 한 70대나, 되셨을 것 같고요. 눈이 쪽 째져가지고 키가 좀 크시고 그래요. 조금 말라가지고. 저 다 요 옛날에 전부 다 곰장어 집이었는데. 자, 앞에 보이는 게 허심청이고. 허심청은 제가 얼마 전에 또 한번 완전히 목욕탕 안까지 구석구석 해갖고 막 싸그리 다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요 다 원조 산곰장어 막 50년 됐고. 칼국수 집도 있고. 여기가 이제 옛날 천일탕 자리입니다. 천일탕. 천일 호텔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자, 이 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온천시장 나옵니다. 온천새시장. 아까 옛날에 구시장 말고 새시장.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자, 제가 또 온 이유는 여기 보면 현대목욕탕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대목욕탕도 그냥 오래됐습니다. 야, 요 전부 다 이제는 막 다 임대다 임대. 온천장이 그냥 다 죽어버렸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대 온천. 요 이제 현대탕입니다. 현대탕. 요 현대탕이고, 요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온천시장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오늘은 그까지는 안 가고요. 자, 현대탕까지 했습니다. 현대탕하고도 옆에 가면은 또 그 목욕탕, 가족탕으로 유명한 또 목욕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그 옛날 천일탕 들어가는 쪽문이고요. 자, 여기 다시 요 옛날 천일탕 앞에 보시면 요 보면은 무슨 뭐 금천파크 온천 모텔이요. 옛날 이 자리가 온천, 가족탕 유명한, 무슨,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예, 요가 지금 금천파크 온천이라 해가지고, 모텔, 가족탕, 예, 6층, 이라고, 요게 또 하나 뭔가, 제가 아는 건지는, 원래 1층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요건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천탕, 금천파크 온천이라 되어 있습니다. 금천파크 온천 되어 있고, 저 길 근처에도 또 목욕탕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내가 있었거든요. 가봤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천일 상꼼장은 이런 집도 진짜 오래된 집입니다. 우리 상꼼장은 저 집도 오래됐고. 예, 드디어 벽초 온천. 저거 맞습니다. 벽초 온천. 근데 여기까지 가면 지금 제가 아는 목욕탕 다 돌아봤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네. 자, 요 이제 벽초 온천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요 전에 몇 명이 그 대길 돼지갈비가 요 어디 있을 건데 대길 돼지갈비. 그 온천장에 또 옛날에 대길 돼지갈비가 우수로 유명하거든요. 아, 저 있네. 대길 숲 얼만데. 거기까지 보고 마무리 칠게요. 저는 요 대길 숯불갈비는 먹어보지는 않았고, 뭐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온천장에 대길 숯불갈비 유명하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요 이 자리 한백부동산 요 자리에 아구찜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 이 자리 지금 한빛부동산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옛날 이 자리에 아구찜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진짜 자주 왔어요. 왜 자주 왔냐니까, 새벽녁에 술 한잔 먹고 여기 와갖고, 이제 또, 막, 오면은, 업소 아가씨들이, 이게 아구찜이 진짜 맵거든요. 그 업소 아가씨들이 여기 많이 와요. 자기 가게 마치면은, 가게 마치고, 해장술무로 여기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막 좀 재밌게 잘 놀았어요. 나 어릴 때, 알라 때. 그래서 저기를 자주 왔습니다. 자, 요 밑으로 간다. 동네 온천시장입니다. 요 온천시장, 요 올라, 요, 여기 이 길 따라 올라가면은, 식물은, 아마 식물은 나올 거예요. 식물은 나오고. 자, 요 밑으로가 시장이고, 지금 시장도 보면 지금 상가 건물 지금, 새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로 마무리하고, 저는 마치도록, 요 길 따라 올라가면 부산대학교 나옵니다. 부산대학교 건물. 옛날 짜장면 1,500원짜리, 1,000원짜리죠. 처음에는 짜장면 1,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000원 할 때부터 저는 알았고요. 서면은 350원인가 300원 했고, 짜장면 한 그릇.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옥길과 얍. 바이바이. 안녕.